이케아가 예정이라면 저장해두세요. 첫 번째 밀봉 클립입니다. 굉장히 짱짱한 클립이고 9개 들었어요. 책이나 가방에 집어두고 실 끼워서 뜨게 하면 굴러다니지 않아 편해요. 지금 넣은 구멍은 실 잘라줘야 하니까 이쪽 구멍으로 실을 넣어보세요. 신나게 뜨다가 클립 빼면 실도 같이 뺄 수 있어요. 구멍이 하트 모양이라 너무 귀여워요. 다음은 케이블 홀더입니다. 양면 테이프를 떼고 자주 사용하는 곳에 붙여주세요. 실을 끼우고 빼고 또 끼우고 빼주세요. 각각 구멍이 있어서 합사하기 편해요. 실도 굴러다니지 않고요. 마지막 하이라이트! 수납형 화구 보관대인데요. 약간의 조립이 있습니다. 여보, 봉에 실을 끼우고 얹어주면 끝! 안정적으로 진짜 잘 풀려나와요. 실타래 추가해서 끼우면 합사해도 대박입니다. 이건 진짜 추천이에요. 클립, 코바늘, 가위, 잡동사니 이것도 붙여주면 뜨개 준비 완료!